지난 1983년과 87년 그리고 1990년 세 차례에 걸쳐서 조성된 제주시 중앙지하상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제주 지역의 중심 상권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 300개가 넘는 점포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보수 공사와 재계약 문제로 상인들과 제주시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0년 지하상가 건설 당시 시공업체와 상인들이 맺은 계약서입니다. 18제곱미터 점포에 8,600만 원을 주고 영업권을 분양한다는 내용이지만 사용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는 지난 2003년 제주시의 지하상가를 기부 체납했지만 이 계약서에 따르면 점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그 시설, 지금 현재 소방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 상인들이 다 보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보완해 왔었고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은 쉬지 않고 하루에 12시간씩 365일 일을 하면서 고객 관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권리금을 받고 점포 연구 임대권을 판매한다는 광고까지 나돌았습니다. 올 들어서만 7곳이 권리금을 내고 점포를 인수했고 최고 10억 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보수 공사 전에 재계약을 맺지 못하면 이 권리금을 날리게 된다는 겁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만약에 이게 공기입찰로 간다든지 이게 공사가 연장된다든지 하면은 지금 당장 이자를 갚을 돈도 없거니와 이제 결국은 제가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하상가가 기부 체납된 뒤 상인들과 시공업체와 맺은 계약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조례에 따라 양도양수는 승인해줬지만 권리금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될 수밖에 없다.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저희 제주시 입장입니다. 공유재산인 지하상가 점포를 놓고 재임대를 통해 고액의 권리금을 받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제주시와 상인회는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포 1,400여 개가 들어선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준공 20년 만인 지난 2006년 인천광역시로 기부 체납된 공유재산이란 점에서 제주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상인들이 직접 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상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170억 원을 들여 직접 개보수 공사를 했고 경영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점포의 양도와 양수, 전대는 조례에 따라 허용되지만 상가를 관리하는 주식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시가 직접 감독을 하고 있고 법인에서 양도 양수를 하게 되면 다 보고를 해줍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사회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죠. 충청권에서 가장 큰 상권이라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도 운영은 상인들이 맡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시들 예산을 자체적으로 자네들 수수한 거는 다 거기 운영비에서 걷어가지고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실비가 별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많이 지금 유도하고 있어요. 제주시는 개보수 공사가 끝나면 임대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 경쟁 입찰로 바꾸겠다는 계획. 하지만 이미 수억 원대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상인들도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인 건 맞죠. 여기에 소속돼 있는 지금까지 계속 상가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한 제주 지역 경제를 이끌어왔던 중앙지하상가의 상인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지하상가 영업권을 놓고 극한적인 대립까지 우려되는 만큼 양측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